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다 꿈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기 꿈이 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마음으로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금년에는 내가 어떤 꿈을 좀 이루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것, 또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또 꿈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큽니까? 대인이죠. 꿈이 작습니까? 소인이죠.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집니다.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삶이 악해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잖아요. 31살이면 한참 인생에 푸른 꿈을 안고 뛰어야 될 그 나이에 나의 꿈은 제2의 신청원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우경을 찔러 죽이지 않나, 성폭행을 하지 않나, 현금 인출을 남의 카드 가지고 하지 않나, 새해 벽두부터 말이죠, 강도를 하지 않나. 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이 이만큼 우리 인간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퍽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하는 말은 100% 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밖에서 우리 나라를 쳐다보고 하는 말들을 좀 들어야 돼요. 모 일간지 기자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MIT의 돈부시 박사를 찾아가서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돈부시 박사 그저 사족을 전혀 달지 않고 간단하게 비관적입니다. 아마 2001년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꿈마저 우리가 포기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읽었어요. 집에 가셔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11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보고 절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가 하면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요. 17살이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도 사람이 좀 어린 티를 벗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특히 막내나 다름이 없는 처지니까 어리광도 많이 피울 거고. 그러니 그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나 이런 꿈 꿨어요. 자기 형들에게 막 이런 꿈 꿨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에요.
예, 꾼 사람은 신이 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11명이면 11개의 단이고 11개의 별이면 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야기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면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통을 맞고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는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치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생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삼중으로 표현하고 강조한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뭔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는 게 있다는 거요. 꿈이 있다는 거요.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꿈이냐?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갇힌 자가 놓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이 꿈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이 꿈을 먹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에 이 꿈 때문에 한 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나신인처럼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숨을 쉽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특한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꿈을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불태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돌보지 않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활활 태우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를 거부했습니다. 두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생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을 바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꿈에 매료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뭐 선교사 보낼 생각도 잘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고신교단에서 참 훌륭한 선교사 한 분을 대만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파송받은 목사님이 김영진 목사님입니다. 대만으로 가서 지난 40년이 넘도록 거기에 본토인들과 또 유입된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곳이고 무속신앙이 사람들의 영혼을 꽉 쥐고 있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년 전에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에게 아주 참 총명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도 중국, 그 대만에 살았으니까 중국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똑똑하죠.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나도 아빠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는 선교사를 지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딸 부부가 아버지가 하던 그 선교사역을 이어서 지난 수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따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은 선교지에 두고 자기는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나이 많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호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치는 사람에게 왜 암입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자기도 평생 하나님 나라 꿈을 안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리고 딸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분명히 그것은 선한 뜻임에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는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 투병 생활을 하는 김난나 선교사가 저에게 가끔 편지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합니다. 저하고는 별로 안면이 없지만은 편지를 하는데 며칠 전에 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와 자기는 사랑의 교회 테이블 놓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아마 출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부끄러움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나 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 나이 50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패를 해도 한번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물러서고 싶어요. 저 중국 미지의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만 전도하고 나와도 값진 일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도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느낌이 황홀해요. 선교사의 피를 물려받았는가 봐요. 감사할 일이죠. 모르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선교사를 지망할 제3대 선교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해도 아마 화가 안 풀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 보세요. 황홀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감사할 일이죠. 아직도 낫지 아니한 병을 가지고 산악지대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한번 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미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김선교사처럼 완전 헌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각자의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다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고통할 때에 피가 끓는,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은 만주로 달려와서 독립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 걸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니까?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은 대답할 것입니다. 전국의 해방입니다. 이게 꿈이요. 또 그 당시에 벽촌에서 밭을 갈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농민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예, 우리 조국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생명을 바쳐 싸우는 젊은이나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나 꿈은 같았습니다. 조국이 독립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김선교사와 같은 사람은 독립군이요. 우리는 농민이요. 나름대로 소명이 다르지만 꿈은 같아야 돼요. 무슨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년에는 이 꿈을 더욱더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7, 80년 살다가 갑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무를 갖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30년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40년간은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 법칙입니다.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법칙을 따라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고 또 도덕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 남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인생 살지만 뭔가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선택을 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말할 것 없이 꿈을 가지고 사는 쪽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 야곱은 2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산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처갓집에 한 2, 3년 사는 것은 괜찮지만 20년 사는 것은 그 정말 남자로서는 죽을 짓이에요. 그렇죠? 모르면 한번 살아보세요. 2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사는데 한 15년 살고 보니 흥부처럼 말이죠. 처자만 주렁주렁 달려있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꿈이 있어요. 소박한 자기 꿈입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울까?
이게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 나는 처갓집에서 독립해서 내 처자를 내 손으로 먹여 살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재산 잘 장만해서 처자 이끌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으로 금이 환향할까? 이게 큰 야곱의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 꿈을 털어놨습니다.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지요? 세우지요? 외삼촌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길과 이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너 꼭 생각이 그러면 우리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까만 것은 전부 네가 가져라. 그 당시에 아마 전체 뭐 5분의 1도 안 됐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런 양들은 적었어요. 모두가 사타한 양이요. 그러나 이 아롱진 것, 검은 것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것마다 이런 무늬를 가진 것은 전부 네가 소유해라. 이렇게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머리 다 짜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저녁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부칠 겨를이 없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큰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저 복을 쏟아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지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내 넷과 아들 딸을 거느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인간적인 야곱의 꿈이었어요. 자기 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죄악이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꿈을 접어야 되고 자기 꿈을 포기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가슴에 담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기도원으로 가서 하루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합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입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생겨요. 내 같은 건 뭐 머리도 둔하고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답게 태어나야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태어나가 내가 뭘 하냐, 시집도 못 갈 판국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도무지 이거는 이런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가끔 나오대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독점하던 영역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프론티어 역할을 하는 여자들 말이죠. 뭐 해군사관학교 육사를 들어간다, 아니면은 파일럿가 된다, 뭐 기관사가 된다. 또 어디 보니까 그 살벌한 건축 현장에 그 뭡니까 현장 사무소장이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들 가만히 보니까 조금 못났대요. 근데 다 그런데 여러분요, 잘나면 뭐합니까? 못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대로 사는 거죠.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 소중하다 느끼니까 어떤 영역에도 자신 있게 들어가서 털을 닦지 않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몸은 신체는 불만족이지만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하는 부제를 단 희한한 책입니다. 거기에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저자, 사진에 딱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지가 없어요. 완전히 몸뚱이만 가진 인간의 머리와 몸뚱이. 참 그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운 부모도 위대하지만 본인도 참 위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은 깊은 고민에 빠졌대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난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랬대요. 우리 보기에는 그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데 고민을 했대요. 하다가 그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다. 그가 그렇게 자기 꿈을 발견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지요. 그러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성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뭐 식군동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와 같은 사람이 휠체어에 탁 앉아가지고 높은 계단 앞에 딱 서서는 여러분 이 계단의 한 단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찡하면서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자기는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음의 장벽 없애기 캠페인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지가 없는 장애인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이 꿈이 없이 인생을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게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 꿈이 뭐냐 솔로몬아. 내가 들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해라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리숭다리숭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꿈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뭘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깎고 뜨세요. 그게 결국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은 값을 다 갖고 있습니다.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큰 꿈이면 그 값이 비쌀 것입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좀 쌀 것입니다. 그 꿈이 특별히 고상하고 많은 사람이 감히 꿀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꿈이면 아마 그 값은 대단할 것입니다.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이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라는 거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할인 매점도 없어요. 일단 내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면 그 꿈의 값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치루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얼마나 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든 그 값을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값을 치룰 각오를 하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요즘 잘나가는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었는데 병원이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곳에다가 병원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래요. 속으로 들으면서 앞으로 병원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뭐 아직 병원을 병원이 뭐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잘 되면 이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금 중에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익금은 교회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찾아와 놓으니까 흥분해가지고 헛소리 하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말을 이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려고 해도 뭐 신학이 무엇인지 뭐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제가 배워보려고 야간신학교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도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 말 듣고는 이 친구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자기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꿈으로 끝나면 그것은 허탄한 거예요. 허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자기 꿈을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꿈을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건강할 것입니다. 도전적일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한 해가, 금년 한 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 가지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갖고 멋지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